죽음 위에만 성립하는 잔인한 생존법칙. 그 법칙의 승자를 가린 16강 비주의 해자전 대결을 시작합니다. 자,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변이라는 거, 물론 보는 이로 알고 이것만큼 재밌는 건 없지만, 그렇죠. 지금 이 부대의 주인공들은 아 정말 죽을 맛일 거예요. 그리고 꼬꼬마 선수 입장에서는 보여줘야 됩니다. 이 선수가 잘한다는 거를 대중에게 보여줘야 되는데요. 그리고 예. 지금 언급해 주신 대로 네. 야케 전문가와 꼬꼬마 선수는 이 결과가 왠지 나 때문일 것 같다는 생각도 지금 뛰면 들거든요. 세키 그리시의 무대라는 거는 방송의 영향이 워낙에 대단하기 때문에 지면 패자라고 나고되게 그 나고되면 사실 다음 시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자, 그 아쉬움이 남지 않으려면, 그리고 네. 팀원들에게 미안하지 않으려면 이 두 선수가 여기서만큼은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럭키 클로우가 정말 약한지 안 되는 것인지 막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지금 활약을 못하고 있고, 후고가 선수는 정말 잘한 선수가 맞는지 뭐 이런 의문이 좀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낮은 쪽에서 선택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 선수의 진가는 네. 인정이 되는 건데, 그렇죠. 아직까지 무대에서 못 보여줬어요. 그렇죠.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면 지금입니다. 뭐 워낙에 뭐 다음 분위기고. 아, 이게 사실 드라곤 어프라는 캐릭이 나쁜 캐릭이 아닌데요. 사실 긴장 속에서 본인의 기량을 보여줄 수 있는 건 단연 네. 승리한 이유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자, 시작하자마자 자, 럭키 클로이 어? 자, 저런 스텝이 네. 있어요. 럭키 클로이는요 사실 좋은 스텝은 아닌데요. 일단 간 보고 있어요. 자, 이런 어설트가 네. 좀 매섭게 들어가 줘야 네. 그 다음에 뭐 다른 부위들이 들어가는 건데. 자, 샤프너가 좀 짧아졌습니다. 이번 장에서 워드 자, 그런 것들이 지금 커킥으로 네. 좋아요. 이게 콤보가 많이 달기 때문에 디돈 장수의 패턴. 자, 한번 뜨면 이렇게 되는 거야. 뜨면 중단 거 토스업 뜨면 또 잡고 거 여기서 여기서 와 역전 중단 마무리. 아, 날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 자, 나오죠. 이렇게 되면 드라곤이 토스업에서 이어지는 침략 역커버. 자, 분위기 잡으면 발명될 수 있다는 걸. 자, 드라곤 원투원투 꼬꼬마 내려찍고 햄버 햄버에서 블리자드에서 자, 다시 한번 어깨로 마무리. 사실 이 정도의 역량이 있는 선수들인데 단추 하나라 그러죠. 잘못 게임해지게 되면 말리는 거예요. 자, 이것도 예상했어요. 네. 자, 센스 물론 콤보는 아쉬웠지만 아쉬웠긴 했습니다만 꼬꼬마가 감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럭클 입장에서, 야키 전문가 입장에서는 자, 방어 좋고 네. 거리 벌리고 여기서 이제 어서트까지만 들어가 주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건데. 그쵸? 자, 잘 끊었죠? 아, 이거 힘들겠네요. 자, 어렵겠는데요. 이거 어려워요. 여기에서 안 됩니다. 아, 1경기는 꼬꼬마 선수 입장에서는 자기 분위기를 맞고 자신을 찾는 그런 경기였어요. 자, 경기 전에 저한테 그러더군요. 네. 손만 안 떨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네. 자신 있다. 그런데 네. 자, 이 1승이 과연 안정감을 줄 수 있을지. 그렇죠. 아, 다살기도 바쁩니다 오늘. 아, 오늘 바쁘고 정말 일찍 출격해요. 아, 이 뭐랄까요, 비즈니스맨 입장에서 다살기 선수가 어느 정도로 해줘야지만 이 팀이 살려고 봤습니다. 아니, 결국에는 경험이 많다라는 거, 네. 허리 역할을 한다라는 거, 이럴 때 해줘야 되는 다살기가 여기서 그냥 미끄러져 버리면은 네. 이번 시즌 아웃입니다. 이번 시즌 아웃이고 스티브란 캐릭터 같이 사실 사라지기 때문에. 아, 글쎄, 공격은 충분히 잘한 선수인데 빈 선수의 지금 포즈가 너무 강했고요. 자, 그래도 다살기이기 때문에 이번 버전에 스티브가 약해졌다고 하더라도 기대를 거는 건데 네. 자, 앞선 경기 데자비가 그랬던 것처럼 보여줄 수 있을지. 그렇죠. 이게 전통이거든요. 네, 사실 그 캐릭에 대한 이해도 네. 전통 네.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될 겁니다. 그렇죠. 코코마 선수는 반면에 하던 대로 하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자신이 잘하는 패턴을 횡이동이라든가 들키라든가 이런 것들이 살아나게 된다면 이 두 팀은 최종전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원상 내려가면 안 되고 올라갈 일만 남은 팀이거든요. 자, 물론 어느 팀이 올라오던 간에 도박킨의 경기력을 봤을 때 최종전도 빅매치가 분명한데 그렇죠. 그 전에 여기서 본인들의 아쉬움을 좀 달래줘야 됩니다. 아, 정글맵이라면 정말 난타전 예, 접근전 치열하게 싸우겠네요. 치열하게 어깨치기. 자, 잘 들어올렸죠? 네. 자, 벽으로 가서 자, 벽에서 자, 벽에서 헹커서 잡기. 자, 이게 전형적인 스티브의 패턴. 자, 여기서 근데 끝나기 아까도 역전을 여기서 있잖아요. 아까도 역전을 설마 원체 벙커 자, 아, 역전
별명 생기겠네요. 역시 네 테크는 설마죠. 설마죠. 설마부터 시작이야. 설마부터. 설마 데이지. 설마 레이지. 햄머 햄머. 햄머. 자 샤프너. 하지만 본초 바나. 아 반면 가장 유명 콤보가. 자 다시 한번. 어 여기서 격격. 아 이거 한 번으로 체력 역전이에요. 한번 더. 어 이거 콤보가. 자 못 나오게 하죠. 못 나오게. 하나 돌려주고. 하지만 여유 있게 나오는 꼬꼬마. 자 다시 한번 반대쪽으로. 한번 더. 와. 자 또 한 번 역전. 미안 레이지에서. 자 이마 원투 계속. 레이지. 아 역전. 역전승만 계속 나옵니다. 일부러 이렇게 하기도 힘들어요. 야 이거는 진짜 네. 대본에 이렇게 써놔두고 못합니다. 아사기 선수는 야, 반면에 그 정도 투번의 역전 다사기 기운 빠져요 이러면. 어, 그래도 투번은 시작은 좋아요. 네, 시작은 좋아요. 좋습니다. 좋은데 자 좋긴 한데 왜? 자 하다 막히고 드래키치. 네. 자 여기서 시작이에요. 네, 여기서 자, 여기서 잡아야 돼. 여기서 또, 또 레이지 또 해요. 또 해요. 자, 설마 또 괜히 레이지? 만들어줘서 아 끝났어. 왜 그랬죠? 아 이거 한 번이면 역전이야 역전! 아, 이걸 한 번 더 자 정말 숨 막히게 하네요. 오늘 게임 접을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나옵니다. 선수들이 정말 아 이게 진짜 이렇게 세 번 역전 당하면 안 좋은 추억이 많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꼬꼬마 그냥 네. 기운만 뿜어주는 거죠. 자 이거 카운터라고요. 야 진짜 꼬꼬마 선수가 살아나고 있는데 자신이 살아날 수 있는 최고로 살아나고 있어요. 역전승으로 이기면 그것보다 따뜻한 순간이 없거든요. 자 에그크로 드래키치 왔고 갈가먹힙니다. 자 레이지에서도 다살기 한번 있어야 되는데요. 없어요. 꼬꼬마가 완벽하게 살아납니다. 다살기 선수의 표정 그러니까 꼬꼬마 선수의 표정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으로 이거 겟 탄생했죠. 내가 언제 긴장했었나? 아, 네. 이런 표정이거든요 지금. 아, 그 정도로 네. 레이지에서의 집중력을 보여줬고 그 집중력이 결국은 지정풍류를 벌써부터 불러세웁니다. 반면에 지정풍류 선수는 웃는 모습이 없습니다. 오늘 웃고 가야 될 텐데요. 아 이게 바로 그 험난한 대장의 네. 정말로 뭐라 표현하기 어려운 무게감이죠. 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샤오유가 드라마코한테 나쁘지가 않고 유리한 측면을 갖고 있고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샤오유는 지금 충분히 역을킥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아. 자, 근데 그런 건 있죠? 네. 역사적으로 아직까지 동물 러브가 외쳐지는 것은. 네. 그 선수가 이런 상황을 여러 차례 극복해 주면서. 네. 많은 팬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각인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장이라는 위치가 매력적인 건데. 매력. 자, 이 무게감을. 네. 덜어내면서 버텨낼 수 있을지. 네. 지정 풍류가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샤오우의 공격력은. 미인 선수를 통해서 지금 많이 선사가 됐었죠. 아, 샤오우 강하구나. 좋구나. 그런 것들을 분명히 지정 풍류 선수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말로만 들었던 진영풍류의 샤오유가 네. 이대로 무너진다는 것은 아마 본인이 샤오유를 만지면서도 굉장히 큰 충격일 텐데요. 네. 당분간 이게 이 모습이 지워지지 않을 거죠. 공부하게 진다면 레본 괜찮죠? 자 어서스까지 이제 들어가는군요. 하지만 벽 달갑고 밀어넣고 너무 잘 때렸어요. 아 꼭 기다렸다 원투. 자 양자 좋네요. 자 이러면서 자리까지 바꿨는데 다시 한번 한번 더 자리 또 또 한번 바꾸고 또 와 샤오유 움직임 뭐? 자, 나 샤오유 이거죠. 이래서 이거죠. 많은 선수가 두려워했던 게 바로 지점 폭격이죠. 와, 샤오유 이러면 샤오유 하고 싶을 정도로 패턴이 정말 다양하네요. 자, 물론 테크는 보기만 해야 된다는 명언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자, 역시나 샤오유의 지점 폭격이 보여주고 있어요. 지점 폭격 선수도 못하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 블라군이 물론 VSNT에 네. 물론 뒤에 JD샷이 있지만 자 분위기 달궈야 돼가지만 꼼꼼하고 괜찮아요 좀 지금이 잘 때려요 레이지에, 이거 레이지에서 또 이게 아 반격기를 노려봤지만 네. 일부러 안 때려서 기다렸다가 마무리 잘했습니다. 정말 좋은 모습이었고 고망 호밍기 하이킥 정말 패턴이었던 것 같은데 알아꼬었어요. 자 어깨민치기 어설티 자 해머에서 아, 잘 끊었어요? 콤보! 자, 어렵고 자, 들어올리는 수정폭류 이것도 콤보가 어려워요. 자 역시 어렵습니다. 네. 이 다음에 카운터! 자, 레이지! 잡지 레이지 마무리하는 이제 알았어요 아, 기다렸어요. 야, 이게 이제는 네. 긴장을 안 하네요. 이제 안 합니다. 이런 선수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원래 이런데 자, 잡기 와, 이거 크네요.
사실 이 정도로 올킨해야 네. 나진이 엠파이어 한 자리가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커키 블랙이 좋았고 하지만 분위기가 완벽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지정풍기 선수가 지금 경기 내용이 나쁜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네. 자, 체력 앞서고 있고 이거 이미 2대2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속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커키 타이밍 2대2 타이에 성공하는 지정풍기예요. 이거는 진짜로 모르는 거예요. 이걸 지게 되면 이진 선배도 희망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예요. 자, 불러드리고 일단 공항 같이 맞고 열대 아까 어서티가 들어가면 캐라운드 이렇게 아, 카운터가 아니었다는 거 이돌기 패턴 아 이거 자, 모르나요? 기다렸다 들어올렸죠? 이 패턴은 아, 좀 아 이건 덫을 치고 주고 네, 잡았어요. 이거 패턴 들어가요. 또 짝퍼 하나 돌려주고 중단 심어놓은 이후에 마침내 한번 뜨면 끝납니다. 한번 뜨면 자 네. 중단 돌려주고 꺾기 기둥기 하다 레이지 에서 아 없습니다. 지금 자, 드디어 여기서 1승하네요. 1승했고 호구만 선수 입장에서는 계속 중단 날라차기로 역전했기 때문에 하단으로 강수를 건 건데 그거를 지정풍기 선수가 냄새를 맡았어요. 자, 그래도 코코마가 앞선 경기와는 다르게 네.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네. 굉장히 유리한 가운데 세인트에게 바통이 넘어갔는데요. 네. 세인트 선수. 세인트가 잭으로 변모한 이후에 뭐 여러분은 뭐 버전업이 됐고 패치도 했었지만 네. 마무리 지어줘야죠. 마무리 지어야 네. 되고 왜 세인트 선수가 표정이 안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위에 있는 JDS 선수가 샤오유한테 그렇게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야 된다는 걸 아,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내가 지면 진짜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다. 네. 자, 마치 본인 지금의 대장인 것처럼 플레이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맞습니다. 예, 정확합니다. 이거 지면 정말로 아무도 모릅니다. 변수가 또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지다가 2연승을 한 지정풍은 또 다른 사람이 돼 있을 거라서. 그렇죠. 자, 이게 대장전에 가면 진짜 지난주에 슈퍼스타가 이번주에 나중에 엠파이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인트가 여기선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맵이 중요한데 지금 샤오유라는 모든 플레이어들은 벽으로 갔을 때 상당히 많은 패턴을 보여오고 있기 때문에 아니 또 잭이라서 네. 벽으로 가서 막기 시작하면 그냥 거기서 그냥 호흡기 떼는 거거든요. 잭은 횡신이 없거든요.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냥 막아야 돼요. 주구장창 막아야 되는데 막다가 죽는 선수 고구마 선수도 에이지에서 막다가 죽었거든요. 그럼요. 네. 자, 그래도 맵이 무한맵. 중요한데 무한맵입니다. 무한맵. 그나마 자, 다행이네요. 그나마 네. 기본기와 세인트의 어떤 기량을 펼치기엔 좋은 맵이에요. 그렇죠. 머신건 저런 머신건, 패딩 머신건 이런 거 외에도 네. 공연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아 근데 1경기에서 앵커샵을 한번 썼는데 그린파키 선수한테 맞췄잖아요. 와! 풀렸고요. 이게 네. 어느 누구든 무대에서 몸이 풀리면 네. 진짜 모른다니까요. 플래닛까지. 그렇죠. 왼아포 네. 그러니까 유명한 선수들이고 잘하는 선수들은 대회 무대에서 그 몸이 풀리는 상황을 잘 노리는 선수들. 와 이렇게 익스! 네. 엔진이 가열되기 전에 끝내거나 그렇죠. 시간을 벌고 내야 되는데 자 레이지에서 이번 자, 거리 안 뜨죠? 한 번 더 저 육남몸으로 거리 벌립니다. 아! 이기기 위해서 자 일어나라 외쳤지만 네. 버티고 버텼는데 결국엔 걸렸어요. 그렇습니다. 자, 세인트 선수는 지금 단단함을 유지를 계속 해줘야 되고요. 이종풍류 선수는 뚫어야 돼요. 저거 샤오유가 판정이 제한테는 막다가 헌치거든요. 저걸 몰랐던 것 같습니다. 진짜 기다렸다 그걸 노렸고요. 또. 네, 노렸습니다. 알고 있다는 거죠. 자, 들어올리면서 체력 반을 뺏고 네. 하단 돌려주고 자, 콤보 스위치 뭐 인터넷 잘 끊었습니다, 이번에. 이걸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더 때려줘야 돼요.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자, 두 개는 더 있어야 돼요. 두 개는. 두세 개 더 있어야 돼요. 자, 이거 앵커. 한 번 더. 이거 두고 일부러 두고 하나 듣고 두고 끝자를 놓고 너무나 많은 것들 끝자를 놓고 명중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결국은 실현되지 않았고요. 자 역시나 세인트가 단단해 네. 단단하죠. 자 앉아서 지저스 자 콤보. 저거 맞으면 카운트 맞으면 체력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됐습니다. 야 끝났어요. 벌써 레이지 이거 못 이겨요. 이거는 자, 정말 못 이깁니다. 마무리 끝났어요. 결국 나진이 네. 최종전으로 가는 거냐. 세인트 선수는 지금 화가 나 있어요. 화가 나 있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네. 있는 것도 기분이 나쁜데 네. 자 빨리 가서 네. 구박팀 만나고 싶다 그렇죠. 생각이 강했고 그렇습니다. 자 꼬꼬마도 살아났고 세인트도 안정세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진은 더욱더 단단해진 나진으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최종전으로 나진이 엠파이어가 올라갔고 자 이렇게 되면 오늘의 경기도 마지막 최종전을 남겨두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쉬운 경기가 없는 그런 경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비조 역시요.
자기는 평양과 최종 도로로 내려온 것도 일단 예상하기 어려운 그림이지만 그렇죠. 오히려 두 번 킬의 맹활약 때문에 지금 이 경기가 다시 한번 키워야 되는 거고 잠시 후에 네. 오늘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팀이 어느 팀이 될지 최종 도로로 돌아오겠습니다.